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린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관리학 과목을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저는 여기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공부하실 수 있는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간호관리학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호관리학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시에서도 간호관리학이 정말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간호학 플러스 관리학이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간호학에서. 관리는 누가 하는 거죠? 수간호사, 일선간호단위 관리자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이 부분을 접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되도록이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학원 기본서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핵심 이론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론을 먼저 공부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으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간호관리 문제는 몇 문제일까요? 35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예상 출제 문항수를 한번 봐보세요. 자, 예전에는 간호의 역사 부분이 굉장히 한 10문제 이상,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이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간호 역사, 그러면 간호사가 간호 역사죠. 자, 그러면 세계사가 있고요. 한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여기 분에서 10에서 12문제 정도가 나왔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16, 17년에는 이게 이 정도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2년에는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두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숨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단순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해를 동반하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싫어하는 숫자 외우기를 하셔야 돼요. 국민법이 몇 년도에 바뀌었느냐, 몇 년도에 어떤 법이 바뀌면서 어떤 정책들이 바뀌었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들을 외워야 된다거나 어떤 이해가 동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도 굉장히 많고 외워야 될 양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문제 포기할까요?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왜? 최근 2년에는 두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그렇죠? 올해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무시했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는 또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역사 부분도 계속 자세하게는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혹시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한 두세 문제가 나오는데 간호관리학에서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관리학이죠. 관리 과정. 그러면 간호관리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 평균 몇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다섯 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간호단위 관리요. 간호단위 관리는 국시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호단위 보면 안전관리, 약품관리, 기록관리, 감염관리, 물품관리, 환자 안전관리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통제에서도 환자 안전이 있죠. 그 다음에 간호단위에서도 환자 안전이 있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 완전 다른 개념이 아니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병원이 인증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 앞에 걸려있는 플랜카드 보셨죠? 그러면 어디에서 인정받은 이렇게 써있어요. 평가받은. 여기 영어로 써있는 거. JCI. 그렇죠? JCI에서
세계적인 평가기구죠. 병원 평가하는 기구인데 거기에서 제1 주제가 뭐냐면 환자 안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환자 안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환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더 중점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나머지 간호단위 관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또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간호 윤리. 그렇죠? 그다음에 간호사의 법적 의무. 그다음에 또 전문 직관. 또 뭐가 있어요? 간호 철학. 막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에서 나와요. 근데 전문 간호 철학도 거의 막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 많이 나온다 그러면 요 부분이 특히 법적 의무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관리는 어느 부분에 치중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아동 간호학에서는 아동의 성장 발달. 그다음에 또 모성 간호학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죠? 정상적인 임신, 분만, 출산. 이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가 출제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는 챕터들인데 관리는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는 않고요.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책을 봐보세요. 총 몇 페이지일까요? 몇 페이지예요? 네, 460페이지까지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오후, 그렇죠. 3824. 하루 24시간 만에 이걸 해결을 해야 돼. 속도 굉장히 빨리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간호 관리학은 아마, 8회